사무장님. 예? 나 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능력 돌아왔어요? 아니요. 창화식당 때처럼 기침 없이 해보려고요. 아주머니가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만으로도 원기는 스스로 떠났어요. 산 사람의 집착이 원기를 붙들고 있었다고요? 엄마를 붙잡고 있던 것도 나였어요. 엄마를 보내기 싫은 미련, 나를 두고 떠난 엄마에 대한 원망,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. 그건 사장님 탓이 아니에요. 알아요. 알면서도 내 안의 미련과 원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. 이번에 달걀기 퇴마를 하고 나서야 그때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알았어요. 그 선택에 동의할 순 없어도 최소한 이해는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오래 걸렸지만. 당연한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. 뭐 하는 거야? 능력 되찾는 비법이 있나 해서 보고 있는데 공사장님, 조상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다 한자야? 하, 심지어 억편에 없는 한자도 너무 많아. 오인범, 나랑 작업 한번 같이 하자.